르노 삼성자동차 사진 르노 삼성자동차 또 르노 삼성만 남았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올해 임금 협상 이야기다. 지난해 임단협도 아직 끝내지 못한 르노 삼성 노사는 기본급 동결 등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걷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 삼성 노사는 지난 25일 제13차 교섭에 이어 이번 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쟁점은 기본급 르노 삼성 노사는 2018년과 2019년 임단협에서 파업과 직장 폐쇄로 노사 분규가 장기화되길 거듭했지만 결국 기본급을 동결하고 일시금을 받는 형태로 합의해 왔다. 이번 임협에서 기본급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까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임금은 2018년부터 동결됐고 2020년 임단협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본급을 재차 동결하면 임금이 4년째 동결되는 것이라 사실상 삭감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기본급 7만 1,687원 인상, 경력금 7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XM3 현지명 아르카나 사진 르노 삼성 기본급 4년 동결은 안 돼. VS 일시금으로 인상분 지급 사측은 기본급 인상만큼은 피하고 사측은 일시금 500만 원 지급, 기본급 동결 보상 경력금 200만 원, 생산 안전성 확보 특별 경력금 100만 원 등 1인당 8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급을 동결하되 원하는 만큼의 경력금과 함께 기본급 인상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언저리 생산직 수당 신설, 라인 수당 등급 재조정도 지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이란 명분을 사측은 기본급 인상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이라는 실리를 제안한 셈이다. 노조가 원하는 기본급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주면서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사측 입장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르노 삼성은 시간당 인건비 수준이 르노 프랑스 공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그룹 내에서 경쟁 대상인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과 비교하면 인건비가 이미 30상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합니다. 꾸준히 그룹 내 다른 공장들과 신차 수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입장을 감안하면 기본급 인상이라는 경쟁력 약화 요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지난 1월 제12회 자동차 산업발전 포럼에서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발표하는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 삼성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사진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르노 삼성에 불만 가득한 르노 기본급 동결 르노 삼성이 그룹 내에서 가장 성과가 나쁜 공장에 속하는 점도 기본급 동결을 고수하는 원인이다. 르노 그룹은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000원 365만 대를 기록했지만 급여를 동결했다. 이에 비해 르노 삼성은 지난해 8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 17.3 내수만 따지면 감소율은 48. 그룹은 실적을 개선하고도 급여를 동결했는데 그룹 내에서 가장 인건비가 높으면서 실적은 안 좋은 공장이 급여를 추가로 올리겠다고 하긴 어렵단 얘기다. 르노 그룹도 르노 삼성에 대한 불만을 지속 제기해 르노 그룹은 르노 삼성의 2020년 임단협의 해를 넘기자 올 초 글로벌 공장 중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곳으로 한국을 지목해 르노 삼성은 2018년에는 그룹 내 1위 경쟁력을 갖춘 공장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9개 공장 가운데 11위로 떨어졌다. 특히 제조원과 점수는 19곳 중 17위에 그쳤다. 그룹의 지적 직후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 삼성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부산 공장이 신차를 받고 싶다면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스페인 공장 했다. 인건비는 르노 삼성의 60위준이며 같은 차를 스페인에서 생산하면 대당 $1,100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러려면 도움이 절실하다고 도미닉 시뉴라 르노 삼성 사장도 임직원의 편지를 보내 제조원가 등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사진 르노 삼성 XM3 수출에 회사 사활 공감대 링크앤코 물량 기대도 기본급 인상과 동결을 둘러싼 르노 삼성 노사의 줄다리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분간 계속 일각에서 노조의 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르노 삼성의 사활이 XM3 유럽 수출 물량에 걸렸다는 점은 노사 모두 공감하고 더불어 XM3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그룹이 수출 물량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르노 제조 총괄 로스 모제스 부회장은 지난해 르노 삼성이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장기화하고 불가피한 파업으로 공장 생산 중단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룹으로서는 3에서 4년 뒤 유럽 수출 물량을 다른 유럽 내 르노 공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 지리차와 스웨덴 볼보 합작사 링크앤코 브랜드의 친환경차 위탁 판매도 점쳐지고 있다. 르노 그룹은 지리 홀딩스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르노 삼성차를 통해
링크앤코 친환경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 판매와 수출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룹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시 파업이 벌어지면 당장의 먹거리인 XM3 수출 물량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링크앤코 친환경차까지 잃을 수 있다며 노사 입장차가 크지만 회사 사활이 걸린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기에 임금 협상이 큰 충돌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한경.